의자를 좋아해요. 잠자도 불편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의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파스타예요. 맛있어요. 제가 요즘에 바빴는데 오늘 하루는 나가서 걸어보자 싶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원래 걷는 걸 되게 좋아해요.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걸으면서도 음악을 되게 많이 듣는데, 스탠딩 에그 선배님들 노래도 굉장히 좋아하고, 너라면 괜찮아라는 노래도 좋아하고, 레몬파이라는 노래도 좋아하고, 잔잔한 노래 그리고 웃음이 나올 수 있는 노래를 즐겨 듣는 것 같아요. 제가 한때 양말에 이렇게 갑자기 꽂혔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게 데뷔 초였는데 저희 숙소에 진짜 엄청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양말이. 양말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옷에 맞춰서 양말을 막 코디하고 이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안 그랬어요. 귀엽고 예쁘고 그래서 모으고 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 제가 또 세븐틴의 엄마라는 그런 별명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뭘 사다야지 애들이 좋아하지? 뭐 약간 벨벳으로. 이거는 호시 줘야겠다. 에스쿱스도 양말 치는 거 좋아하는데, 이거는 승관이, 이거는 형광색 도겸이 줘봐야지. 오, 이건 내 거. 제가 고른 양말은 이 두 개입니다. 네, 제가 멤버들 거는 굉장히 좀 막 화려하고 독특한 것도 고르고 했는데, 저는 신을 수 있는, 제가 신을 수 있는 이 무난한 두 개 양말, 네, 제가 잘 신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쉬는 시간이 좀 있을 때는 혼자 카페에 와서 앉아서 그냥 멍 때리는 것도 좋아하고,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거를 좀 즐겨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숙소에 있을 때도 그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파스타예요. 막 파스타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막 꼬불랑꼬불랑 되는 파스타도 있고, 넓적한 면 파스타도 있고 막 이런데, 저는 그냥 그 스파게티 면으로 된 파스타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제 해외를 나가서 호텔을 가든 어딜 가든 파스타 있으면 항상 파스타를 시켜 먹거든요. 오, 맛있어요. 여기 파스타 안에 버섯이 되게 많아요. 제가 평소에도 버섯 되게 좋아하는데 팽이버섯 좋아해요. 여기가 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근데 의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의자를 좋아해요. 딱 앉았을 때 그 막 되게 푹신하고 편안하고 잠자도 불편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의자, 그런 의자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 있을 때 구석 같은 데 가서 쪼그려 앉아있고 막 이러고 있고 막 이러는데, 딱 이 공간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 커피를 되게 좋아해요.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꿈이 바리스타였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몸이 또 커피를 못 받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커피를 안 마셨는데 한 7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커피 안 마신 지. 원래 핫초코 코코아 먹으려고 했는데 메이플 라떼가 딱 보여가지고 제가 그거를 한번 골라봤는데 맛있어요. 약간 달고나를 녹여놓은 듯한 느낌? 바쁜 일상 속에서 이런 공간과 이런 시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나도 큰 힐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추운 날씨지만 따뜻한 날에 한 번 더 또 찍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었고 감사합니다.